강남구에서는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미군이 참여하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열립니다. 국제평화를 기원하고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를 돕기 위한 대회입니다. 지역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화를 기원합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유니세프에 마라톤 참가비 전액이 전달됩니다. 국기원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태권도 상설 시범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미군 장병 6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앞장서는 미 8군과 함께 이 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하겠습니다. Best wishes and good luck for a great marathon today. God bless both of our great nations, the people who defend them, and the families who support them. 같이 갑시다.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는 매년 10월 3일 열린 게 올해로 13번째를 맞았습니다. 풀코스와 하프코스부터 5km 건강 달리기까지 영동대로에서 시작해 15,000여 명의 시민이 탄천과 양재천을 달립니다. 아, 여기 오늘 저 참 옛날 동지들하고 같이 저 뛰박질 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뛰니까 되게 좋습니다. 이 평화 마라톤이라는 거는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체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건강하게 함께하는 다른 분들이 시각장애인도 잘 호흡해서 잘 뛰는구나 이거를 보고 그분들도 굉장히 흔쾌하게 아주 즐겁게 봐주시고 또 이게 응원해 주십니다. 그런 것이 너무 기쁩니다.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가 열린 영동대로에서는 강남의 유명 음식점 명장 요리사들이 참여해 판매 대금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는 글로벌 명장 셰프 음식 축제가 함께 열렸습니다. CNN 뉴스 지역배입니다.